네, 긴장된 말 느낄 수 있습니다. 준비가 됐습니다. 이제 출발합니다. 올해 최고의 경주 2021 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. 한가운데서 7번 마 짱콩, 7번 마 짱콩이 좋은 출발. 바깥쪽에서는 12번 마 미스터 풀리도 좋은 출발 보이고, 그 옆으로는 10번 마 심장의 고동도 초반 선두권을 형성해 갑니다.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10번 마 심장의 고동과 12번 마 미스터 플릿, 그리고 안쪽 공간에서는 1번 마 청담도끼가 안쪽 코스 그대로 올라옵니다. 1번 마 청담도끼가 초반 선두, 2위는 10번 마 심장의 고동, 3위는 6번 마 펀치가 안쪽에서 따라갑니다. 4위는 12번 마 미스터 플릿 바깥쪽에 자리했습니다. 안쪽에 7번 마 짱콩이 5위로 따라갑니다. 1코너 돌면서 1번 마 청담도끼 안쪽에서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. 1번 마 청담도끼와 바깥쪽 2위는 10번 마 심장의 고동, 3위는 6번 마 헌치, 4위는 12번 마 미스터 오플릿, 5위는 7번 마 짱콩, 그리고 8번 마 행보광자가 이제 중위권에서 선두권 가담하면서 2코너 빠져나가면서 바깥쪽 5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. 1번 마 청담도끼 초반 선두 결선 건너편 직선주로까지 계속해서 선두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뒤를 10번 마 심장의 고동 따라가고, 3위는 8번 마 행보광자, 안쪽이 12번 마 미스터 플릿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거리 1100m 정도 중반 부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. 1번 마 청담도끼 계속해서 초반 선두 중반전까지는 순조롭게 선두를 끌고 갑니다. 2위는 10번 마 심장의 고동, 3위는 8번 마 행보광자, 안쪽 4위는 12번 마 미스터 플린, 한가운데 9번 마 티즈 플랜이 5위로 따라가고, 3번 마 문학지프가 경주 중반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코너를 돌아나갑니다. 3코너에서 순위 변화가 있습니다. 바깥쪽 8번 마 행보광자, 안쪽에 1번 마 청담도끼와 머리를 나란히 맞댑니다. 3코너 돌아서 4코너 8번 마 행보광자로 선두가 바뀝니다. 8번 마 행보광자, 안쪽 2위는 1번 마 청담도끼, 그 뒤쪽에 10번 마 심장의 고동과 외곽 쪽에서 올라오는 9번 마 티저플랜, 거기에 3번 마 문학지프도 모습을 보입니다.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. 8번 마 행보광자 직선주로 약 1마신 2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. 안쪽 공간에서 두 마리 10번 마 심장의 고동과 12번 마 미스터 어플 추격합니다만, 아직까지는 8번 마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행보광자가 약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남거리 200m. 8번 마 행보광자가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, 바깥쪽에서는 14번 마 정문 사이도 올라옵니다만, 아직까지 8번 마 행보광자 2021 최고의 경주마 8번 마 행보광자와 김용근 기수입니다. 최고의 경주마 여행에는 행보광자에게 돌아갑니다. 캐레코 클래식 2위를 2021 그랑프리 우승으로 8번 마 행보광자와 김용근 기수가 네, 말은 충분히 뭐 두 마리 세 마리 바깥으로 돌아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호흡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저번에는 좀 말하고 많이 싸웠던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반대편 직선에서도 계속 가려고 하는 거를 중간에 한번 많이 참아줬어요. 그게 아마 오늘 더 잘 뛰는데 유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 진짜 생애 이제 기수생을 하면서 그랑프리를 첫 우승이라서 이거를 되게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, 진짜 행보광자라는 좋은 말을 만나서 저에게 값진 선물을 준 것 같아요. 행보광, 이름도 행보가고. 아무튼 올해 계속 뭐 제가 부진한 모습이 되게 많았는데 마무리라도 잘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모든 팬분들이 행보광자가 우승하길 되게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. 거기에 보답을 해줘서 더더욱 저도 이제 뭐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. 이 추운 날에 다들 안 가시고 진짜 뭐 그 경마장에서 함께 같이 해주신 팬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